자, 2회 복둥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글씨가 조금 작네요. 조금 크게 쓰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 고시 법적 승결과 관련해서 법령 보충조 행정 규칙인지, 그리고 항고소송과 관련해서 처분적 고시인지. 자, 쟁점의 정리를 질문에 맞게 심플하게 정말 잘 썼네요. 조금 더 길게 써도 되고, 이렇게 심플하게 써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심플하게 쓸 때는 문제점에서 좀 구체적으로 녹여줘야 돼요. 여기는 이게 쪽왜 사선을 그었나 모르겠는데, 일반론적인 문제점 말고 구체적인 조문 활용을 꼭 해주세요. 형식은 행정규칙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법규상을 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써줘야 되겠죠. 행정규칙이나 몇 주에 위임을 받아서 이 부분 좀더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습 및 판례, 검토. 이제 고수가 되어 간다면 검토에서 이제 실익 같은 걸 자꾸 언급하는 게 의미가 있죠. 실익은 형식에 착안해서 행정규칙으로 볼 것이냐, 내용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니까 법규적 성질이 있는 법규명령을 볼 것인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기다 써놨네요. 아, 노련해. 소결은 교수가 꼭 읽으니까 소결에다 써놨어요. 원래 검토에 쓰는 건데. 좋습니다. 우리가 실익을 검토에 쓰는데 읽게 만들려고 검토 및 소결을 묶어서 많이 쓰는 거예요. 이제 검토 소결을 나누니까 이제 소결에다 넣어놨네요. 아,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스킬인 거죠. 그렇죠. 대적 구속력 여부에 있는 거다. 자, 여기다 조문 활용. 본인의 내공은 여기다 다 집어넣었네요. 그렇죠. 조문을 꼭 써줘야 돼요. 법령부처 행정규칙으로서 위임범위 내에서 해당된다. 그리고 이거 빼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사실은 입법적으로 해결된 거예요. 행정기본법 2조 1항 가호 감옥에 의해서 이미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은 법령이 위임을 받으면 법령으로 본다고 돼 있잖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입법적으로 해결됐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수님들 교과서 논의에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은 알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써줘야 되겠다. 처분적 고시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처분적 고시에 대해서 나오면 처분 개념부터 써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좋은 거 뭐냐면 이 판례. 상대방 불리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불복 방법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의 의사를 중대하게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해관계를 갖는 불복 방법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의 인식 가능성. 이런 인식 가능성을 어느 정도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이 판례의 핵심인데 최근 판례의 논의를 녹여냈네요. 이건 무조건 가점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면 최근 판례니까. 최근 판례는 지금 우리 쟁점 답안지는 없는데 신론함에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우리 지금 기출사례 분석집 있죠. 기출사례 분석집에서 처분 개념을 좀 자세히 써야 될 파트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파트 딱 보면은 맨 눈으로 딱 봐서 키워드를 꼭 여러분들이 잡아내야겠어요. 특히나 이 최근 판례에서는 이 불리익과의 실질적 결연성 그 후에 나온 판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이게 문제가 될 때는 대부분 언제냐면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을 규범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요. 설문에서 행정청에 안내문이 나갑니다. 안내문에 관해서 이에 대해서 불복하고 싶을 때는,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행정소송이면 당사자 소송도 있잖아. 문제는 뭐냐?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대상은 처분이나 부작위죠. 따라서 처분이나 부작위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뭐예요? 항고소송이죠. 말은 행정소송이라고 써주지만 우리가 학문적으로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을 합해서 항고쟁송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요, 심판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으로 볼때 처분의 상대방의 인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처분인가 보구나. 이거를 포섭할 때
이 판례의 언급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을 규범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네가 마치 처분인 것처럼 안내했잖아. 심판 제기 가능하다며.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분이야 부작위니까. 뭐 부작위는 사안에서 아무런 조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너네가 일정한 행정작용을 했는데 심판과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다면 처분이라고 안내한 거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고소송을 제기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처분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에 반하는 거죠. 금반원의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반원의 원칙은 신뢰보호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금반원. 자, 따라서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을 규범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이 판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판례예요. 왜냐면 객관식 시험에도 한번 언급이 됐어요. 처분에 관해서 규범적 판단을 전혀 할수 없다. 틀린 질문. 왜요? 불복 방법의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의 인식 가능성을 규범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규범적으로 고려한다는 말은 결국 법규범으로 볼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 개념으로 포섭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안내 같은 게 나왔을 때 이런 게 중요해요. 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그런 안내가 나왔을 때 특히. 그럴 때는 꼭이 판례를 언급해야죠. 아주 잘 언급했어요. 답안지가 갑자기 확 살아나네. 처분적 고시인지 개념 쓰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쟁점이란 처분적 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그 쟁점이 좀 있긴 하죠. 뭐 쟁점은 좀더 부각시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분량 조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긴 한데 판례만 심플하게 써졌네요. 뭐 그래도 상관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쟁점 이 부분은 조금 더 부각시키면 어땠을까 싶네요. 자, 다음. 협회, 원고적 격, 원고적 격의 의. 지금 아직 이제 암기 시즌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선회를 합니다. 원고적의 의의를 쓰면 법률상 일견 의미, 조문의 해석은 꼭 써줘야겠죠. 여기는 지금 그냥 다 녹여버렸네요. 법률상 이익이 될 견해에 다툼은 있으나 판례는 이런 게 이제 정말 시간 없고 이럴 때 또는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쓰면 좋아하죠. 그래도 법률상 이익의 의미, 소목차는 좀 나오는 게 좋겠고 정한되면 법률상 이익의 의미, 법률의 범위, 목차 잡고 이걸 써주면 좋았겠어요. 의 정도 두줄 써주고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 해서 판례 결론만 쓰세요, 그러면. 그래도 목차는 좀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지 마라. 이런 지적은 많이 나왔어요, 교수님들한테. 원고적 격의 일반론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너무 많이 쓰고 있다니까 너무 확 줄이는 것도 조금은 형평성에 비춰볼 때 다른 수험생 답안지와의 형평성을 좀 고려한다면 좀 줄이는 거 좋긴 한데 그래도 너무 확 줄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줄인 이유는 이거를 좀 자세히 쓰고 싶어서였겠죠. 이럴 때는 학설 및 판례라는 단어가 나오면 쟁점 이름이 있어야 돼요. 단체 소송 인지보다는 이 목차 안에 학설 판례가 나오려면 단체 소송 인정 여부라고 쓰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럴 때는 의및 문제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통 문제점에다 의의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차도 예전에는 좀 많이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의미 문제죠. 결국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단체 자체 법률상 이익 침해는 없으나 내부 구성원을 위해서 또는 공익을 위해서 왜냐면 국민들의 오남용 방지 뭐 이런 측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부적 구성원을 위해서 또는 공익을 위해서 자신의 법률상 이익 침해는 없지만 그렇게 공익 내지는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단체 소송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냐? 결국 단체 소송이 인정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단체 자체의 법률상 이익 침해는 없지만 내부 구성원을 위해서 또는 공익을 위해서 원고적 격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말이 좀더 구체적으로 있으면 더 좋아요. 학설 및 판례. 학설은 뭐 이름 붙여 동그라미를 좀
붙여주는 게 교수가 읽기는 편하겠죠. 원고적 교율 부정했다. 왜 부정했을까요? 우리 판례는요, 단체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단체 자체에 단체 자체의 법률상 이익 침해는 없는 걸로 본 거죠. 결국 자체 법률상 이익 침해를 부정했다. 왜요? 보건복지부 고시로 내부 구성원인 의사나 약사 얘네들의 이익이 침해될 뿐이지 얘네들이 모여있는 이 법인 자체의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테라피스트 수녀, 이 수녀는 수녀 자체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런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거죠. 환경상 이익의 향유 주체는 자연인으로 봤어요. 그렇죠. 물론 환경의 개념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함시켜 줄 여지도 있었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상 이익은 아니라고 봤어요. 아주 심플하게 썼네요. 나중에는 좀 고득점 포인트를 3순환 때는 좀 추가해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쓰면은 그래도 잘, 2순환에서는 잘쓴 답안지지만 우리가 이제 교수한테 어필하려면 검토 및 소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고시 공고의 경우 재소기간, 목차를 좀더 분명히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론 간단하게 쓰고, 일반론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고시 공고가 있을 때 어떻게 볼 거냐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써줘야 돼요. 물론 행정절차법까지 뭐 언급하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행정절차법에서 14일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을 때거든요. 근데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행정 효율 촉진에 관한 규칙에 보면 있단 말이죠. 나머지는 부진정 소급입법. 행정기본법 빼먹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낸 건데. 이거 좀 활용해 보라고. 자. 부진정 소급입법. 그렇게 해서 적용하는 게 부진정 소급 적용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익형량도 필요합니다. 부진정 소급입법에 대한 제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익형량이 필요하죠. 부진정 소급입법도 언급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쓴 거죠? 진정 소급입법이란 그렇죠. 부진정 소급입법도 언급을 해야죠. 왜냐면 지금 여기는 부진정 소급입법이니까 계속되잖아요. 법률가에 그냥 끝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적용될 거 아니에요. 유한급여 규칙이. 그리고 나서 이익형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실내보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는 건 이제 논증해야죠. 이익형량을 통해서. 이 부분은 좀,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군요. 그렇죠. 언급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이런 경우는. 지금 약간 논리가 여기서 좀 확실하지 않으니까 순간적으로 놓쳤는데.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적용된다. 다만 국법의 신뢰가 훨씬 더클 때는 적용이 제한되는 부진정 소급입법의 제한 원리로서 신뢰보호 원칙이에요. 그게 언급이 됐으면 좋겠다. 즉, 부진정 소급입법에 또는 소급 적용 원칙의 적용 제한 원리로서 신뢰보호 원칙을 이하에서 검토한다. 이렇게 논리 연결이 되면 좀 깔끔했을 것 같으네요. 물론 이제 이익형량 해야 됩니다. 개인의 믿음일 뿐이에요. 법률용어를 좀 쓰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개정규칙으로 인해서 달성되는 공익. 제가 늘 강조하는데, 설문에 있는 특정 공익을 언급해야 돼요. 무슨 무슨 공익. 설문에 써 있죠. 설문의 내용을 꼭 써줘야 돼요. 자, 다음. 자, 다음은 두 번째 답안지까지만 할게요. 자, 두 번째 답안지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법령보충제 행정규칙의 성질이 문제된다. 고시의 처분성이 문제된다. 이렇게 쟁점 이름이 심플하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쟁점을 잘 찾았나만 봅니다. 쟁점의 정리는 뭐 제가 점수 밑에 배점이 많아서 1점이라고 썼는데 뭐 많아야 2점이에요. 지금 우리 밑에 쓸게 많아서 이렇게 했긴 하지만 유한급여 규칙의 법적 성질. 그러니까 쟁점이 이름만 들어가면 1점 내지 2점 다 받는 거예요. 저기선 배점 차이는 없어. 그런데 인상 점수가 바뀌어요. 자, 이 답안지는 목차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거 상당히 좋다고 했죠. 법령 보충 행정 규칙인지 보통은 우리가 문제점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문제점보다는 눈에 확 띄기는 하죠. 행정 규칙이지만 가짐으로 뭐 조문을 조금 더 언급하면 좋아요. 몇조 유임을 받아 권리물을 직접 규율하고 있다. 유임을 받는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위 법령과 결합되는 거니까. 조문 언급만 좀 해주세요. 학설. 학설 논거도 조금씩 적어, 간단간단하게 적었는데 참 압축 잘했네요. 이런 게 능력이야.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써주는 건 아주 좋아 보이네요. 이제 줄일 줄 아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 많이 참조하세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생존기본법을 반드시 언급해야 돼요. 결국 입법적 해결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아예 입법적으로 해결했어요. 자, 따라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조문 언급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네요. 조문을 놓치면 좋은 답안지가 아니에요. 다음, 취소의 대상. 아까 전 답안지처럼 최근 판례의 태도를 조금 언급해주면 더 좋기는 해요. 근데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압축해서 쓸 거냐? 그게 핵심이죠. 고시 처분서 의, 처분자 고시 인정 여부. 여기도 이제 학설 판례 없이 그냥 이것만 썼는데 물론 학판도 있어요. 그리고 양가로 했으면 반가로로 가세요. 반가로. 만약에 반가로 하부 목차는 쓸 필요 없는데 안 되면 이제 가나 이렇게 가면 되고. 동그라미는 이렇게 병렬적으로 쓸 때, 이럴 때 써주는 게 좋아요. 물론 가끔 어떤 답안지를 학설을 이렇게 쓰기도 하던데,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목차는 좀 바꾸시고. 상당히 잘 썼네요, 답안지를. 설문이 해결, 쟁점의 정리. 좋아요. 어문적 의 쓰고. 불안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 그렇죠. 의의를 좀 정확히 쓰라는 건데, 뭐 좋습니다. 괜찮아요. 적법성 보장설. 아유, 매 눈으로 채점했네요. 사실 이런 거 하나씩 빼먹어도 티안 나는데. 채점을 너무 열심히 해줬네요. 감사합니다. 채점자한테. 그렇죠. 다른 학설 비판은 뭐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왜냐면 비판만 하는 학자들이 있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비판만 하는 학설을 많이 쓰려고는 하지 마세요. 판례. 보건복지부령의 규율로서 직접 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고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부령이 아니라 고시. 구성원들의 권리 제한에 불감으로 원고적 결의를 부과하였으면 그렇죠. 환경권. 환경권이라고 쓰지 마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 환경상 이익. 왜냐면 환경권은 우리가 실제 법률상 이익에 포함시키지 않잖아요. 특히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이라고 표현했어요. 자연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므로 이렇게 판례를 좀 풍부하게 써주려고 하는 노력은 아주 좋습니다. 이런 미묘한 부분, 보건복지령 위임을 받은 고시죠. 이 사건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라고 정확히 적어주시고. 환경권은 좀 빼고, 여기는 정확히 썼네요. 침해 원고적으로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는데 잘 썼어요. 이런 부분만 조금 미세하게 좀 조심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판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좋아요. 판례의 입장에 따라 이기적, 판례는 이기적 단체 소송을 언급하진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판례에 따라서 판례를 꼭 언급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단 결론은 뭐냐면
단체 자체의 법률상 침해는 없어요. 그래도 인정될 수 있는 게 단체 소송이라는 개념인데 단체 소송도 우리 판례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가는 거죠. 판례는 여기까지만 언급하고 끝내요. 그래서 단체 소송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예 판례 원문에 단체 소송 인정한다 말한 이런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그냥 단체 자체의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다. 끝. 근데 학자들은 여기서 그렇다면 단체 자체의 법률상 이익 침해는 없어도 선진국에서는 공익목적으로 나서는 공익소송을 인정해주고 있거든, 선진국에서. 그런 걸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는 또 공익을 위한 소송은 아니죠. 내부 구성원을 위한 이기적 단체 소송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타적 단체 소송, 즉 단체의 공익 목적을 위한 소송에 관한 판례는 없는 겁니다. 아예 올라가지도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갑이야 뭐 자기의 그 의약품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의약품 제조 허가가 이게 특허거든요. 뭐 엄격히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제소기간 일반 논보다 이제 이걸 정확히 쓰는 게 중요한 거죠. 고시한 처분의 제소기간 이 부분이 중요해요. 검토 필요. 그렇죠.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줘야죠. 효력발생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5일 경과시.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날로 가는 거죠. 그날로부터 5일에 효력이 발생하고, 날짜 끝까지 따지기 좀 힘든 분들은 매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언제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그냥 이렇게 쓰세요. 말일, 뭐, 며칠, 며칠, 뭐, 24시 00시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 훈련시키려고, 초일 불산입 이런 것들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고, 실전에서는 막 그런 것까지 헷갈리면 제소기간 기산점만 정확히 잡아서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인 몇월 며칠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렇게 쓰면 충분합니다. 전반적으로 답안지가 상당히 좋네요. 목차를 상당히 잘 쓰고 있어요. 진정 소급 적용, 준정 소급 입법 똑같아요. 소급 입법에 관한 14조 행기법 언급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써줬어요. 행정기본법, 실내보호까지. 실내보호는 여기서는 뭐라고요? 부진정 소급입법 적용의 한계 원리예요. 시간 없을 때는 목차만 남겨두고 소개를 먼저 쓰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요, 배점이 많은 소결, 그 다음에 판례 쓰는 거예요. 문제점이 먼저 쓰지 마시고, 시간이 없었다면 소결, 그 다음에 판례 쓴다. 근데 판례가 잘 기억 안 나서 못 썼다면 어쩔 수 없는데, 알고 있었다면 배점 많은 순서부터 쓰는 거예요. 소결이 제일 맞고, 그 다음 판례입니다. 시간 없을 때뭘 먼저 쓰는지도 알아야 돼요. 다음 답안지. 쟁점은, 자, 아직 훈련이 안돼 있는 답안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배워가면 돼요. 들여쓰기를 하세요. 너무 빡빡하게 보이면 안 돼. 그리고 웬만하면 한 가지씩 이렇게 큰 목차에서는 떼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로마자 2번을 여기서 썼다면 아랍어자 1번, 보건복지는 한이 정도. 이걸 이제 들여쓰기라고 하죠. 이렇게 들어오고 나오고 문단 구분이 되는 게 채점자가 읽을 때좀 편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지켜주세요. 위임받아 제몇 쪽까지 써주면 좋겠네요. 위임받았다는 표현을 써준 건 상당히 좋아요. 제몇 조에 위임받아 정확하게. 법적 성질, 법규성 인정 여부죠. 학설 및 판례. 뭐 학설에는 사실 번호 붙여주는 게 채점자는 좋은데 내가 학설에 자신이 없거나 그럴 때는 그냥 안 붙여도 돼요. 요즘은 안 붙이고도 많이 쓰기도 하니까. 내용 소화는 잘 돼서 쓰고 있어요. 처분 개념 쓰고, 고시 법적성의 관련된 판례. 여기서 뭐 학설을 쓰는 게 맞는데, 좀 학설 판례가 아직 암기가 조금 여물지 않았어요? 판례 위주로만 썼네요. 판례만 쓸것 같으면 학설은 이제 빼고 그냥 쓰는 게 낫겠죠. 판례로 가면 되겠어요. 검토 및 소결. 그래도 잘 썼어요. 여기는 이제 좀 착각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원고적격에서 쓴 표현은 아니죠. 회복되는 이란 단어 자체가 제1문에 있어요. 원고적격은 제1문이고.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렇죠. 이기적 단체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안써 있는 교과서가 더 많으니까 안 되면 그냥 문제점을 쓰세요. 이럴 때는 아예 문제점이라고 쓰고 이 용어가 나는 익숙치 않다. 그러면 이 고시 자체로 단체의 법률상 이익침해는 없으나 구성원 내지는 공익을 위해서 단체 소유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겠죠. 쟁점이라면 잘 썼어요. 부진정 단체 소송, 진정 단체 소송, 진정 단체 소송 안에 있는 이기적, 이타적 단체 소송은 이게 이제 논문 내용이거든요. 논문이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은 책들도 많아서. 잘 썼어요. 제소기간. 제소기간이 일반으로는 사실 많이 쓸 필요 없어요. 고시공고가 나오면 고시공고에 관한 판례를 좀더 중점적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일반으로 좀 많이 썼는데 결국은 얘가 부각돼야 되는 거죠, 얘가. 여기를 좀 효력 발생일을 좀 늘렸는데 안날 효력이 발생한 날 이제 안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나눌 필요 없는데 뭐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좀 풍부하게 쓴다는 느낌을 줬어요. 처분시법주의. 행기법 언급은 꼭 해주라고 했죠. 조문이 언급되지 않으면 안 돼요. 법은 조문과 판례입니다. 판례도 결국은 조문 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헌재까지 막 장황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행정법 시험이니까 헌법도 물론 헌법과 행정법 같은 공법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법 논의 위주로 좀 써줘야 된다. 그리고 결론 쓸때 이렇게 한 줄로 간단히 쓰면 안 돼요. 이러이러함으로 질문에 대한 답 이렇게 써주는 게 원칙이에요.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긴 한데 조금 더 성의껏 쓰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출된 걸 그대로 냈는데도 답안지에서 아직 이제 부족함은 좀 보이죠. 이런 걸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면서 자기만의 최고 답안을 완성하세요. 그게 삼수란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면 됩니다. 자, 이해 복통이 이것으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